네, 엄마, 내가 엄마한테는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네. 네, 엄마는 원래 사주가 원래 무당사주예요, 엄마. 제가요? 그 무당 돼야 된다는 건 아니야. 네. 그만큼 가물이 세. 아, 네. 응?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은 벌지만 내 돈이 다 날라가요, 엄마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장사가 엄마가 하면 안 되지 않아. 남들이 보면 잘 네. 되는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아, 저를 봤을 때? 근데 엄마 하는 식당도 봐봐. 안 되는 건 아닌데, 잠깐 또 모래 칠때확 물려쳤다가, 없을 땐 개미처럼 없어. 네. 그게 그래서 돈 도깨비터란 생각도. 말이야, 거기가. 아, 네. 응? 근데 누구한테, 인간한테 사기 맞은 거 있어? 어떤 거요? 돈, 금전으로. 금전으로 사기 받은 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꿔줬든지, 못 받은 건지. 사기 받은 게 있냐고? 응. 아, 예전에 있었어요. 몇년 전에. 응, 지금 두 번을 엄마가 금전인 인간 때문에 나간 게 있단 말이야. 아무튼 애들 아빠로 인해서 많이 나갔어요. 응. 그래서 이 팔자가 엄마 팔자가 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남자 그늘에 못 살아, 엄마는. 네. 내가 움직여서 내가 벌고 움직여야지 엄마가 먹고 살수 있어. 응? 근데 이 모르겠어. 이 빚을 다 깔라고 하지 말고 나살길좀 찾자 그래. 그쵸? 응. 뭔가 다 끊어낼 걸좀다 끊어냈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응. 그동안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응. 사실. 그래서 그래서 결단이 낸게 애기 아빠 정리해. 원인, 네. 우리는 모르겠어. 엄마한테 도움 1도 안 됐어.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응? 항상.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 화병이 있어, 지금. 네. 응? 얘기하려면 지금 내가 엄마만 혼자 살았어 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면 또 돈도 모으고 응.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다. 응. 예, 그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아빠를 자꾸 저한테 돈만 요구하고, 자기 할거 그래서,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 네? 자기는 할거다 하고 돌아다니잖아. 그쵸. 저도 감은 잡았는데, 저는 너무 진짜 아니어서, 이제는 내려놔야지. 저 그래서 서류 이혼을 했거든요. 서류만 이혼하면 뭐해? 아직까지도 엄마도 손 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당을 안 나가려고 해요. 제 앞으로 이제 그 차라리 엄마, 사업자가 있었거든요. 응. 예, 그래서 이번에 애들 아빠 앞으로 돌렸어요. 왜? 그리고 너가 가져가라. 모든 빚이나 뭐나. 그래갖고 응. 이제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있대. 이제 공동사업자로 들어가고 저만 빠지는 걸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래 이제 빠지면서 이제 그 애들 아빠가 이제 다 짐을 이제 자기가 짐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달복달을 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응, 맞아. 엄마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요번에 공동사업자를 됐다가 제가 빠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몇 억을 다시 그동안, 아니 사실 그 전에 할 얘기, 그 전에 이제 그 신협에 한 8억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 다른 돈이 또 이제 필요해서 또, 예, 엎친 데 겹친 식으로 또 다른 은행에, 예, 지금 그걸 이제 덮어 씌우면서 이제 거기서 빚을 더더 엎쳐서, 얻어갖고, 예, 애들 아빠가 이제 짊어가는 걸로. 근데 자기는 그걸 봐야 되는데 엄마가 저는 가게를 팔고 싶은 안 마음이거든요. 팔아 그거, 네? 안 판다고. 그러니까 안 팔더라고요. 왜안 팔까요? 응? 아빠는 거기가 있어야지 자기가 네. 마음대로 후들릴 수가 있어, 돈이든 뭐든. 그쵸?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 내려놓으면 자기는 네. 그지대. 네, 어떻게 해요? 아, 거지가 된다고. 가게를 내려놓으면요? 저기서 돈을 빼돌려서 자기 쓰고 싶은 거 쓰고 나중에 네. 다 터친대. 그 가게 날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나중에 터친다고. 그쵸?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이자만 갚아 나가면서 나중에 땅이 이제 오르면 그때 이제 팔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경제 사회 경제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땅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없어. 근데 그렇죠? 너 있잖아. 그건 갖고 있, 거기서 장사해 먹기는 괜찮어. 네. 움직이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게 있어야 돼. 아빠는. 근데 이혼은 돼 있는데 한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잖아. 터치를 하고 저한테 모든 걸막 이렇게 그 자기한테 오히려 더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미안하다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 왜 갚아는 말이 내가 너 먹여 살렸다잖아.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거 먹고 살았냐 이거죠. 근데 여태까지 고생은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엄마도 그만큼 잘못한 거는 네. 아빠 저런 거 하고 다니는 거다 알잖아. 자기 하고 싶으면. 알고는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할줄 몰랐죠, 또. 근데 이게 1년 된게 아니야, 엄마. 네? 1년 된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빠가 정한 지. 이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통보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본인 또 근데 웬만하진 않아요. 이혼을 했지만 내자는 네. 엄마가 내려놔야 돼. 이거 그러면은 완전히 끝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아빠를 못 이겨. 윽박을 아니, 하든지 제가 뭐. 이 집에서 나가야 되나요, 그러면? 왜 나가 내가? 내가 나가서 그지 다릴 일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주고 이거는. 나보내진 않아. 요번에 돈 받을 기회가 있대, 남편한테. 대출인가 봐요, 그 대출. 요때 돈 받아야지, 안 네. 그러면 엄마 돈 이제 또 10원도 못 받아. 아빠 다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해갖고 이 사람이 돈을 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로는 네. 융통해서 쓴다고 하는데, 네. 융통은 하겠지. 근데 몇 네. 억이 남거든. 아, 대출은 남는다고요? 빚도 남지만 네. 돈이 더블로 지금 아빠가 5억을 받으면 7억을 받을 거란 말이야. 빚이 예를 들어, 5억이면 예를 들어 빚이 5억이야. 그 아빠는 7억을 받아서 2억을 남겨놓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랑 이제 가게 아니 건물이 저랑 공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잖아. 여기서 더 빼서 아빠는 빚을 네. 갚는다고 뭔가 목적을 하지만 다 갚지 않을 거라고. 그걸 잘 보고 여기서 네. 나도 돈을 찾아야 돼. 끌어당겨야 돼. 제가요? 그리고 딸 네. 목적으로다가 딸한테 뭘 하나 움직여줘. 아, 우리 큰딸이 지금 요번에 뭘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 해서 돈을 돌려야 돼. 그래갖고 제가 제 앞으로 갖고 있으라고요? 챙기라고요? 그렇지. 아. 응? 안 그러면 기회 없어져. 그렇죠? 응? 이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안 갚아. 이자만 갚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맞아요. 이자만 갚을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응. 나중에 이 가게 날라가나요? 날라간다니까 그거.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막고 싶어서 이거를 사업자를 이제 아버지 명의로 하긴 했는데 사업자로 누가 이제 빚쟁이가 이제 저당을 잡거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차고 그렇지. 들어온다거나 그럴까봐 사업자를 둘째인 저의 명의로 이제 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아빠랑. 그러면은 저는 둘째 감당이 안될것 같긴 해요. 아직 전 시집도 안 갔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진짜 총대를 메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왜 빚을 총대를 매? 빚은 아빠한테 다 몰아야지. 응?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식당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좀 살려보고 싶은데 이제 원 아빠가 주인이 안 살리려고 하는 원 주인이 남편이 네. 아빠가 네. 그거를 지금 내자 마음이 아빠가 진짜 여기 살고 여기 애착이 많았다면 빚을 먼저 갚았겠지.
자기 할거 하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안 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가 정신이 나간 거야,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쉬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상바람이야. 이게 조상바람이야, 그지? 조상바람. 묘바람, 묘 털었거든. 위장바람. 그 조상을 제대로 안 모셔, 지금. 저희 제사 응. 안 지낸 아니, 것 때문에 그래. 오래됐어, 응. 이 집이 제사를 잘 모셨던 집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 본인네 지금 어쨌든 아빠 때부터 본인 이게 다 틀어진 거야. 그리고 그 조상 거를, 제사를 응. 그 명절날 동생들도 다등 돌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응. 서로 각자 살기 바빠. 맞아요. 그러긴 해요. 뭐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이제 동생들도 이제 안 볼까요? 몰라, 지금 서로 간에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이게 집안의 우환이야. 맞아요. 응? 저도 계속 그리고, 몸만 아프고 응. 우울증 진짜 기력도 없고 무기력증 이거, 생기고. 엄마 돈 있다 없다 하지 말고, 한번 네. 저집 조상을 싹 풀어줘. 이걸 7년 전에 좀 해줬어야 돼. 뭐를 풀어야 되는 그 거예요? 조상을 풀어야지. 산바람, 묘바람. 그리고 저 집에 원래는 아빠가 돈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아빠가 원래 아빠가 돈이 많았던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네. 응? 엄마 만나서 지금 요만치 사는 거야. 근데 자기 발라서 산줄 알아요, 지금. 응? 뭐가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응? 개뿔 뭐 있었어? 엄마 아빠 만났을 때뭐 있었어? 그러니까 솔직히 아버님이 그냥 뭐 위에서 집 내려준 빌려주고. 거지. 맞아요. 자기가 벌어놓은 게뭐 있냐고. 근데 그분은 맞아요. 평생 쓰기밖에 안 했는데. 네. 응? 그래서 위에 받은 재산이잖아. 네. 근데 니네는 재산을 받고 조상을 대우해준 게 뭐냐 그러잖아. 이번에 그래서 뭐 터가 뭐 어쩐다 그래갖고 터고사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쬐끄만하게 들여갖고 그냥 동당동당 내갖고 뭘 구실할 거냐. 조상을 잘 풀어서 잘 매겨서 보내야지. 거기서 원인이. 그렇게 하면 좋다 그래갖고 또 그렇게 했죠, 또. 진짜야. 그리고 엄마는 신의 몰라. 강을 잘 재워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나가대. 엄마 우울증 오고 몸이 오는 게 이게 그런 바람이야. 신바람이란 말, 엄마한테는. 응? 이런 거를, 그리고 네. 어디 하나 딱 믿고 정확하게 이 무당들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응? 엉뚱한 말은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이번에 터보사 한게 잘못됐나요? 아니면 턱고사 해놓고 좋은 내자 터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내턱그터 나쁜 건 아니야. 엄마 도깨비 터가. 응? 대우하는 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원인을 잘못 집었어. 응?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지. 터에 문제가 있었으면 엄마 내가 장사가 안 돼야 돼. 장사가 안 되진 않거든. 응? 어디서 부는 바람인지 정확히 알았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가게가 그러면 언제쯤 터지나요? 그러면 잘 되냐고? 아니 언제쯤 응. 애들 아빠가 이렇게 좀 잘못되게 이렇게 지금 할 내년 후년을 이거 잘못 막으면은 내후년에 네 아빠가 내후년 가면 잘못하면 손들을 일이 있어. 그래서 이거 미리 잘 막아놔야 돼. 올 내년에 잘 막아놔야 네 3년 뒤에, 응? 곡소리가 안 난다 그래. 그럼 뭐야, 응. 혹시 그게 그 저기인가요? 그 못된 아니 그 사채 업자로 인해서 일이 터지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있지. 그거 네 말고도 딴 데서 돈 빌린 게 아빠가 있어. 얼마나요? 많아. 선생님 근데 저희 아버지 자체가 응. 개인적으로 그렇게 돈을 어디다 빌려갖고 왜 그렇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서 저희는 내 사람이 빚이 빚을 늘리는 거야. 작았었는데 사채빚은 계속 늘어나. 줄지 않아. 원래 이거 이제는 가게를 차고 든다는 들어온다 거지.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잖아 이거를 잘 막아놔야 돼. 어떻게 내가 막아놔야 되죠? 잖아 저집 조상들을 잘 대우해야 돼. 이걸 했어야 돼. 엄마 내가 터에서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돈도 말린 데다가 저희 지금 그리고 지금 인건비도 못 주고 이제 밀려 있고 뭐 이렇게 세금이나 뭐나 이렇게 근데 다 지금 아빠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안 하잖아, 지금. 해결하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아빠도 이제 고깃값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도 이제 빌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자를 이제 준다고 하고 빌려놓고도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돈을 이제 뭐 사채를 쓰고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요 이제 공동사업자로 있다가 제가 탈퇴를 했어요. 네, 기존의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래도 저는 뭐 저한테 어떠한 그 타격은 없겠죠? 왜요? 남들이 보면 엄마들, 남들이 그냥 보면은 네. 어차피 한 집에서 살죠? 이것들이 그냥 뭐야? 위장이혼이라고밖에 안 봐, 사람들이. 아, 근데 주변에 다른 데로 돼 있어요, 아버지는 또. 아니, 주소는 딴데돼 있어도 사채업자들이 누구들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애들 아빠가 이제 원래는 이걸 다 털어봐야 돼, 서로 간에. 명절 세고 나간다고는 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좋죠. 저희 집에서 그래. 저희 집은 이제 저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피해 안 봐, 그거는, 집은. 아, 네. 그동안 그 뭐라 그러냐? 법원에 압류? 예, 경매도 들어왔었고요. 압류도 경매 압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번막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내가 내집내 살림을 내돈 주고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세 번이나 그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는 인생을 잘못 아니죠. 살았고 잘못 아버지한테 키워졌구나. 물론 나도 잘 자란 건 아니지만 너는 진짜 가정을 갖고 살 사람은 아니구나. 저런 그 판단하에 이제 이혼을 접수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잘했어, 예. 그거는. 이혼 잘했죠. 잘했어. 왜, 네네. 원래 이걸 엄마 내가 7년 전에 제대로 해놨어야지. 7년 전에 이혼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쵸? 맞아. 그때 너 왔을 때 그때 엄마가 이혼 서류 너 보고 해오라고 막 그래요? 그랬었잖아. 그래. 그때 지금도 했으면 좀 덜, 지금 덜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25살 때.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면? 내잖아, 이거를 잘 정리하고 내거 네. 꿍꿍이 잘 챙겨놔. 올해 내가 자는 돈 조금만 챙겨놨다가, 네. 응? 나중에 진짜야, 엄마는 따로 해는 게더 좋아. 따로요? 따로 뭘, 저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저는 여태까지 고기 이런 것만, 이게 좀, 조그만하게 네. 엄마 삼겹살 집 해도 괜찮아. 엄마 손맛이 저요? 있어. 손맛이 있다고요? 엄마가 겁먹어서 못해. 맞아요. 그리고 손가락도 지금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뭐지, 이게 손가락 마디마디 류마티스가 다 왔어요. 그래도 일하잖아, 엄마는. 아, 그러긴 하는데, 이제 쉬운 걸로, 이제 손쉽게 하는 걸로 엄마는 먹여야 돼, 사람들한테. 먹여야 된다고요? 아,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썰어주고 그런 주방이라도 좀 가서 잠깐 일해주고, 저는 여태까지 큰돈 바라진 않고, 작은 돈이라도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제거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어도 감사하거든요, 진짜로. 차라리 엄마는 빨리 끝내놨어. 어쨌든 다시 네. 시작하는 게 좋아. 아빠랑 그늘에 있으면 엄마는 네. 평생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딸들도 웬만하면 껴들지 말게. 자기가 자기 똥은 자기가 해야지. 왜 새끼들까지 다 끌어다가 뭐 하는 거 지금? 다 제가요? 힘들. 지금 자식이 내려가고 지금 내려왔잖아. 떨면 돕고 있다고. 살게끔. 근데 본인 딸도 정신 바짝 네. 차려. 응? 내살 길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아, 저기 선생님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엄마도 지금 힘들어하시고 아빠도 이제 힘들어하시니까 엄마가 자꾸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왔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서 인건비 하나라도 아끼자. 이제 본인은 부모님 아낀다고 돈이 하는데 그게 예. 아껴지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건비가 13만 원 나갈 거 5만 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잖아. 그걸 도와줘서 아빠가 정신을 차려서 네. 살라고 노력을 하면 괜찮아. 저는 좀 아빠가 그래도 미안해하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제. 아니, 그래. 미안하는 하지. 근데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렸잖아. 20, 30년을. 그렇죠. 그걸 그렇죠. 봐야지. 멀리 봐야지. 왜? 아빠가 지금 당장 뭐 힘들어갖고 요 고비만 넘겨주면은 잘 살겠다면 본인이 당연히 1년이라도 와서 해주는 게 맞지.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네, 아빠 생각을 인생을 딱, 해봤어요. 인생을 뒤집어 봤을 때 솔직히 네. 정신 차린 적이 없어. 앞으로는 안, 내가 차릴 거라고 내가 이제 아빠한테 기대를 걸고 좀 1년이나 이제 도와줘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선생님. 제가. 그랬잖아, 본인 일속 챙기라고. 너 실수, 너 그렇게 가라고. 응, 그래야지 아빠가 아무도 없어 봐야 돼. 저,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게 그래도, 그래도 이제 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가게가 안 된다 해서 좀 뭐하고 사람이 또 없어요. 또 가게에서 일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손을 아예 딱 띄는 게 나을까요? 나는 엄마가 말대로 나가서 파출부 10만 원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게가 안 돌아가잖아. 안 가게 돌아가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냥 냅둬라. 그랬잖아. 저는 그래요. 할머니가 그래. 아빠가, 조금만 마음 돌려서 움직였으면 요렇게까지는 안 됐어.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 그런 순간이야. 이제 진짜 이거 불과 몇 1년도 안 됐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변할 의도가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변할 마음이 없나요? 마음은 있지만 네. 아빠가 지금은 당장 자기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네. 불안 떨어졌을 땐 저렇게 행동 한 번도 안 했어. 맞아요, 맞아요. 응?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미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본인네들이 전에 만들어 놨어야 돼. 아빠 다. 정신 차리게 했으려면. 나 그런 생각 들었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아빠를 발길이 불 떨어진. 근데 너도 너무 아빠를 응응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볼땐 그래. 그러니까 서로 지금은 독해져야 돼, 두 분이. 네. 아빠 사정을 봐주지 마. 나 그래야지 저도 진짜 굽힐 때가 있어, 아빠가. 다 털고, 나 빚이 이만치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상의했어? 안 했잖아. 맞아요. 주먹국이란 말이야,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다 털어놔라. 그러고서 제가 반도 안 웬만큼 큰 거를 제가 털었어. 다 갚아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제가 고생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보면 아빠가 네. 철안 들었어. 들은 척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응? 내쫓아야 되겠네요. 그제 집에서. 일단 얼른 얼른 뭔가 처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부탁드릴게요. 우리 큰딸이 지금 농업을 시작해서 청년농업. 예. 네, 그 시작을 했는데 얘가 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딸도 옆에 있는데. 무슨 특작물 두 가지 하는 게 있어? 안녕하세요. 네, 무슨 특작물 두 개를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방어 토마토요. 몰라, 두 개만 정확하게 해서 잘 하는 걸 배우래. 두 그러니까, 개요? 메론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몰라, 메론도. 본인이 딱두 가지만 하래. 특작물 해갖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응? 그래서 아, 곧, 저 나중에 공장 차려서 아니, 공장은 그런 건 아니라 가공. 지금은 3년, 4년은 없어, 그런 거. 네네. 멀리 보면 있어. 지금 여자. 네. 지금은 딱두 가지만 해서 내 네. 앞길만 정확하게 보자, 그래. 지금 그러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근데 다행이다. 옆에 인간들, 자꾸 네. 똥파리들 붙을 거야. 좋아요. 이거 다 처리해. 그지 같은 것들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요번에 도와줬다가 안 뒤통수 돼. 당한 게 그럼.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 얘가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하지 근데. 마. 내가 얘기해 주죠. 본인 인덕 없어. 아니, 따라다니는데 자꾸 보이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숨막히고 미치겠는 거야. 응.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한테? 본인이 모질게 해야지. 아, 어떻게 모질게 해야지? 나 그거 해야 못하겠어가지고. 돼. 아니, 왜 따라다니냐고, 딱 그랬어. 아니, 응?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교육생이니까 자꾸 내 눈에 보이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자꾸 나한테 손 내미는 것들이 많이 올 거야. 아, 그걸 도와달라고? 본인이, 본인은 내 그러면 생각을 안 그런 걸 했냐? 못 봐. 아, 불쌍하면. 거절을 맞아. 못 한단 말이야. 네, 제가 좀 그래요. 거절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나 살고 봐야지. 내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다 알려준다는 응. 거잖아요. 그러면 남이 나 위로 올라가고 나를 쳐버려. 그럼 본인이 아, 방울토마토를 했어. 이렇게 네. 빨리 한 작업을 내가 빨리 알았어. 그럼 본인 네. 누굴 다 알려줘. 나중에 아. 일하면 나만 손해야. 그것들은 안 내놓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일단은 그치. 내가 본인만. 돌아와서 일단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응급실적 물어봐서 자꾸 가지가지. 아, 가져가려고 이제 그런 거였구나. 같이 일하는 동업 친구가 있거든요, 남자 얘기. 얘가 농업 쪽에 근데 있어가지고. 얘는 사람은 남자로 보면 안 돼? 애안 봐요. 응? 애. 응, 그것만 잘 지키면 돼. 걔는 착해. 예, 착해요. 응? 그 본인이라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대. 저를요? 응. 근데 약간 소심해. 예, 소식. 그러니까 그것만, 응. 연인이나 응, 인연하는 감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 아니에요. 그냥 옆에다 두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야 돼. 네. 답답해, 걔랑 살면. 아, 응? 얘숨 막힐 좀. 거야. 예, 저기 인연은 어쨌든. 외골수라. 예, 조금 그 트러블은 있어요. 같이 동업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걔가 나한테 점은. 손해가게 하진 않아. 아, 그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서로. 웬만해서 저한테 힘든 일은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는 옆에 두고 예. 친구처럼 있어야 되지. 내 거를 만들면 걔가 나한테 집착이 들어와. 그럼 아. 본인은 못해. 그럼 아. 누가 날 가두는 순간 본인은 그 사람이 미워져. 아, 그래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좀 그래도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땅도 샀고 나라 돈으로 땅산 거여가지고 빚이 좀 있어요. 괜찮아. 본인은 그거 갚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또 사. 또 사게 돼 있어. 지금 파는 게 있어. 맞아요. 어머, 어머. 그거 그래도 좀잘 사. 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대포가 좋은 거야, 본인은. 미라고 치면 절대 딜을 안 봐. 네, 저는 일단 앞만 보고 응?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인간이 사니까 인간만 조심하면 돼. 아, 인간 조심? 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인간 조심이긴 한데. 그러니까 농업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쵸? 나한테 적이야. 컴퓨터 좀더 배워. 컴퓨터요? 저 컴퓨터 못하긴 해요. 배워야 돼. 아, 그 컴퓨터를 어떻게 배우라는 거예요? 전산이랑 이런 거 저런 건 이제 회계 그치. 같은 거. 회계도 그렇고, 네. 어차피 본인이 농업해서 가공하고 저걸 하려면 네. 쇼핑몰이든지 운영하는 방법이든지 그런 걸 자꾸 인터넷을 자꾸 뒤져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건 게을러. 아, 조금 그렇긴 하긴 한데 문맹인이야, 노력은 문맹인. 응. 그것만 잘. 우리 큰애 인연은 좀 언제 들어오나요? 아, 근데 나는 이거 안 아, 친다고. 기다려, 엄마. 아직은 안 돼. 지금 35이거든요? 쟤 마흔 돼야 돼. 40이요? 쟤는 지껏 다 자리 잡아놓고 누굴 만나도 만나지 안 만나. 아, 괜찮아. 좋은 사람 들어올까요? 좋은 사람, 내자잘 지가 좋아 좋은 거지. 남자 때문에 네. 제가 잘 사는 사주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 거 그거에 대한 신경을 더 쓰면. 쟤는 작년부터 운이 좀씩 열렸어. 그렇구나. 아, 그래서 운이 좀 열렸는데, 요번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건 이제 정월에 사고 수는 누구나 있어. 그래서 네. 어디 다니면서 자꾸 어딜 정월에 풀고 액매기 하고 초파일 다니면서요? 이런 데 다녀야 정월에 나쁜 걸 막아주지. 1년 아, 액매기라도 하고.
근데 그런 게 그다못 믿겨서서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번 와봐요. 아, 네. 천안이니까. 성남이요? 네. 어디 아 그거는 일단 나중에요. 그거는 저 나이가 얼마 찾아보면 나와요.